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 Amazing News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좀 희한한 그런 비디오를 찍어서 올리신 네, 그 분의 이야기를 읽어볼 텐데요. 자, 그 전에 두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표현은 바로 self-taught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teach의 그 과거 분사형태 taught과 self가 만나서 만난 일종의 하나의 형용사가 되었는데요. 자, learn by your own efforts rather than at school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 학교나 학원과 같은 기관에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배울 수도 있고요. 내가 혼자 책을 사서 혹은 내가 무슨 어떤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를 해서 알아내기도 하잖아요. 바로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우리가 독학한다라는 표현이 바로 self-taught가 되겠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배운, 습득한, 그죠? 학교에서 누군가에게 배웠다기보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 prior to인데요. 무엇보다 이전에 라는 거죠. before or 다른 말로 하면 in advance of가 되겠습니다. 뭐뭐에 앞서서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self-taught이 들어간 문장 한번 보도록 할까요? This is a creation made by Wellens, who is a vlogger, a video blogger, and self-taught filmmaker Casey Neistat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요, 바로 Wellens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작품인데요. 자, 이분이 누구시냐면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블로거는 많이 알죠, right? But not blogger, but vlogger입니다. V로 시작하는, 자, 소위 비디오 블로거를 일컫는 이 블로거인데요. 이분은 또 and self-taught filmmaker Casey Neistat. 그래서 Wellens와 또 self-taught이라는 거 방금 했었죠? 자기가 독학으로 어떤 영어 학교를 다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그 독학으로 알게 된 필름메이커인 케이시 나이스테치 두 분이 만든 거라고 하네요.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할까요? 제목을 여러분 보시면 Whole New World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예전에 그 디즈니 영화 중에 알라딘 그런 영화를 봤다면 거기에 나왔던 노래가 Whole New World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죠. A video of a novel stunt recently made headlines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새로운 신종 스턴트 비디오 한 편이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즉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았다는 거죠. In the video, Jesse Wellens dressed up as Aladdin riding his magic carpet around New York on October 30th. 지난달 30일이죠. 10월 30일 뉴욕 주변을 이 마법의 카펫을 타는, 그죠? 그리고 이제 옷도 딱 보니까 어때요? 알라딘처럼 복장을 딱 착용을 하고 이 제시 월렌즈가 이 카펫을 타고 뉴욕을 돌아다니는 이러한 비디오가 나온 것이죠. This is a creation made by Wellens, who is a blogger and self-taught filmmaker Casey Neistat. 네스텟인데요. 바로 방금 봤던 그 문장이 되겠죠? 이 비디오 작품은요. 바로 지금 비디오 블로거, 일명 비디오 블로거인 월렌스 씨와 그리고 스스로 독학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케이시 네스텟, 이 필름을 만드시는 이 두 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Wellens came up with the idea 2 weeks prior to filming it. 이 월렌스 씨가 이거를 촬영하기 2주 전에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고 해요. 우리 이런 거 찍어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요. Although Wellens and Neistat were short on time to create the carpet. 물론 이들은 이 카펫, 이 매직 카펫을 갖다가 만들어내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They were able to make it using an electric skateboard in red cloth. 그렇죠. 자, 결과적으로 이들이 생각했는 아이디어는요. 스케이트보드인데요. 앞에 electric이 붙였죠. 그래서 전자 스케이트보드를 사용하고요. The red cloth, 빨간 천을 이용해서 겉보기에 근사한 매직 카펫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Wellens and Neistat wanted to make something to put a smile on everyone's face for
Halloween. Do you remember the date? October 30th. 자, 10월 30일 뭔가 연상이 되시죠? 이들의 이러한 창작물은요. 아, 우리가 이런 깜짝 쇼를 통해서 할로윈에 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을 짓게 해주는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뭔가를 우리가 만들어 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참 대단하죠. 뭐 2주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는데 이렇게 놀라운 그럴싸한 정말 알라딘 비디오를 만들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 everyone.